팔방미인 이 사자성어는 어느 방향에서나 보나 아름다운 미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 속뜻은 한 사람이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재주꾼을 말합니다. 의약품 중에서도 하나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팔방미인 약품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여드름 치료제인 트레티노인입니다.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로서 피부를 턴오버를 시키고 각질을 제거하며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는 물론이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기미와 잡티를 제거하고 또한 잔주름을 줄이고 동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때 동안크림이라 하여 약국에서 풍기가 되는 풍기현상까지 있기도 하였습니다. 트레티노인은 위에서 언급한 같이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또 부가적으로 탈모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르는 탈모 치료로 잘 알려진 미녹시딜과 같이 트레티노인을 병행해서 바르게 되면 미녹시딜이 3배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레티노인이 미녹시딜의 흡수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에 트레티노인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유두 세포와 벌지구역 줄기세포 사이 신호전달을 통해서 휴지기 모발이 성장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둘째, 피지 분비가 과다할 경우 모공이 막히거나 말레세지아 효모균의 번식으로 두피 염증 및 비듬이 발생합니다. 트레티노인은 모공을 막고 있는 피지와 각질 등 이물질 배출을 도와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로 두피 모세 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원앙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레티노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티노인과 미녹시딜은 자기 전, 즉 밤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트레티노인은 자외선을 받게 되면 화학 구조가 변하게 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은 트레티노인을 먼저 바르고 3 내지 5분 후에 미녹시딜을 바릅니다. 미녹시딜은 매일 충분한 양을 발라도 괜찮지만 트레티노인은 매용 사용하지 말고 2, 3일 간격으로 바르도록 하면 살짝 묻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트레티노인을 과다하게 바를 경우 두피에 각질이나 가려움증, 홍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트레티노인의 타입은 크림 타입보다는 액상 타입이 훨씬 간단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티노인은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농도는 0.025%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티노인은 전문 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약품입니다. 여드름 치료제로서 잘 알려진 이 트레티노인 미녹시딜과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